수능 1등급 고3 문장삽입 36번 문제입니다. 요런 연결사 괜찮겠죠? 편해요, 좀. However, 하지만이라는 거 앞에랑 반대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요. During the same period, 똑같은 시기 동안에 there has been, 있어 왔대요. 근데 no가 나왔으니까 없게 된 거네요. Comparable,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전 세계적인 진보가 없었대요. 윤리적 행동에 있어서요. 그러면 앞에서는 윤리적인 진보가 있었고요. 뒤에서는 윤리적인 진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봐볼게요. The past century, 지난 100년간이죠. 1세기 동안 사회는 has witnessed, 목격해왔대요. 놀랄 정도의 진보를 목격했다라는 거니까 진보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의학 분야, 과학 분야,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진보해왔대요. 그리고 이 진보가 바로 받았죠, 그렇죠? 이러한 진보가 came about 나왔는데요, 그냥 책 나오다라는 거예요. 진보가 생겨났다. Because 뭐 때문에요? 개인 또는 많은 개인들이, 여기는 그냥 괄호 칠게요. 개인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요? 완전한 자원인데 누구의 자원? 그나 그녀의 지적인 상상력의 자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적인, 그러니까 머리를 썼기 때문에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근데 머리를 쓴 거예요?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고요. 그 문제라 함은 that had previously been thought, 여겨졌던 문제죠. To be unsolvable, 풀수 없었다라고 여겨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번 뒤에 보면 that is, 즉 앞에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부가 설명, 요약. In part, 부분적으로는 because, 뭐 때문이래요? 인간이 rarely, 거의 use,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완전한 자원을요. 그들의 지능이에요. 자, 그럼 이거 앞에 내용이랑 똑같아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진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진보가 없었냐면 머리를 안 썼기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보통? 그러니까 좀 머리를 써서 진보시키자, 이런 식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아직 선생님이 해석은 안 했지만 그냥 그런 전개 방식이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럼 뒤에 볼게요. Exercising, 실행하는 것이죠. Moral imagination,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means, 의미한대요. 동명사 이하를요.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능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연결사가 있으면 좀 좋겠죠. 화제 전환하는 거. 갑자기 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능을 사용하는 걸 의미하는데, 어떤 지능이요? 디바이스니까 고안해내는 지능이죠. 만들어내는 지능이요. 창의적이고도 혁신적인 방식을 만들어내는 지능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하는 지능, 근데 방식이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식에 있어서 창의적인, 방식을 내기 위해 지능을 사용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래요. 그쵸? 그 다음 봐볼게요. concerning이라는 것은요, 약간 분사의 느낌으로요, 분사 구문의 느낌으로, 관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뒤에 명사 나올 수 있거든요. charity,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선단체, 행사에 관해서는 it means, 머리를 쓴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not only bothers죠. 그래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지원이죠. 도움이요. 뭐에 대한? to the impoverished니까요. 정관사 the 뒤에 형용사 내지 분사 나오면 사람들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것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가능하게 해줄 방식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도록요. 그 스스로를, 즉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예 지원을 해줘서 자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품을 대주는 거 말고도 직업을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겠죠. 그렇죠? 그리고 no longer need help, 더 이상 도움이 필요가 없도록 그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도와주는 걸 의미한대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인데요. 그 경우가 또 뒤에서 전자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꾸미고 있죠. 그 경우 안에서는 도움이 필요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이라고 해석하면 좀 편하겠죠. 그런 경우에선 we should use, 우리는 사용해야만 한대요. 우리의 지능을요. 뭐 하기 위해서? discover, 발견하기 위해서인 거죠. 최고로 효과적이고 loving, 사랑스러운, 즉 좋은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렇죠? 발견해내기 위해서. 근데 그 방식이란 어떤 방식이죠? 돕는 방식이에요. 그들인데요. 어떤 그들?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라. 그 얘기의 글이었어요. 그렇죠?